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레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되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변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좁은 문의 저자 앙드레 치드 아시죠? 예, 앙드레 치드의 좁은 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아, 이 좁은 문을 썼던 앙드레 치드는 임종씨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말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불멸의 혼이여 만세! 이렇게. 예, 그 유명한 좁은 문을 썼던 앙드레 치드의 마지막 말, 임종씨 숨을 거두면서 그 직전에, 예,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말 한마디, 불멸의 혼이여 만세. 네, 멋집니다. 네, 자, 맞춤법 되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아, 김치거리, 예, 김치국, 아, 김치떡, 아, 기름떡, 아, 오줌떡, 장떡, 김치돌, 다듬이돌, 아, 김치소, 어, 만두소, 김포쌀, 이천쌀, 철원쌀, 김영, 이영, 강영, 이렇게. 아, 그리고, 깃가리, 예, 털가리, 예. 자, 깃구멍, 아, 막히다, 예, 숨구멍, 아, 귓구멍.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김치거리 사이숏 있어요. 김치국 사이숏 있어요. 김치떡 사이숏 있어요. 기름떡, 오줌떡, 장떡, 김치돌 사이숏 있어요. 다듬이돌 사이숏 있어요. 김치소 사이숏 있어요. 만두소, 김포 띄고 쌀, 이천 띄고 쌀, 철원 띄고 쌀, 김 띄고 형, 이 띄고 형, 강 띄고 형, 깃가리, 털가리, 에, 귓구멍 띄고 막히다, 숨구멍, 귓구멍 할 때 사이숏 있어요.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32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입니다. 첫 번째, 첫사랑님의 시조가 있네요. 시조요. 근데 이거는 백일장이 전국 백일장. 예, 그냥 전국 백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교정본입니다. 자, 볕이든 아련함이 가슴속 태울수록,
볕이든 아름다움, 햇볕든, 그냥 볕이든, 햇볕든 하는 게 낫지 않나? 햇볕든, 아련함이, 가슴 속 태울수록 터질 듯 입 맞추고, 어느새 도란도란, 자꾸만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자꾸만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거린다? 거린다는 붙여주죠.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101장. 자꾸만 그림에 들락날락 거린다가 붙어버린단 말이야. 들락날락. 자꾸만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거린다는 안 되죠. 자꾸만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손짓태 그럴까? 손짓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추억 머금고 회상한다. 서성인은 향기처럼 풍기는 시어들도 여기 그리움에게 자꾸만 그리움에게 1년에 써버렸지 일수에서 써버렸는데 저녁놀 휘어진 곳에 저녁놀 휘어진 곳에 여기 그리움을 앞에 써버렸으니까 싱그러움 느낀다 이렇게 가슴 속 흔들어 띄고 준 사랑을 노래하고 서서히 피어나니 달콤한 맛이 난다 여기서 반짝거리는 별 하나 둘 새긴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악덕은 전국 101장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악덕은 전국 101장 첫사랑 햇볕든 아련함이 가슴속 태울수록 터질 듯이 맞추고 어느새 도란도란 자꾸만 그리움에게 들락날락 손짓해 머물 수 있는 추억 머금고 회상한다. 소성이는 향기처럼 풍기는 시어들도 저녁놀 휘어진 곳에 싱그러움 느낀다. 가슴속 흔들어준 사랑을 노래하고 서서히 피어나니 달콤한 맛이 난다. 여기서 반짝거리는 별 하나 둘 새긴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섬계님의 옥수수인데요. 야, 먹고 싶은 옥수수입니다. 요즘에 옥수수 맛있죠. 네, 교정본입니다. 옥수수, 형제들에게 좋은 자리 다 내어주고, 밭 가장자리에 터 잡는다. 밭 가장자리에 터 잡는다. 온유얼 떼학볕에 화장하고, 떼학볕 아래 화장하고 머리 손질은, 사칠 뿐. 울람 치마 입고,
앞에 앉고 뒤에 없고 앞에 앉고 뒤에 없고 없고 없고가 없고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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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고 없고 오매불망 오매불망 바람피하기 바람피하기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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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뻐 바쁘다 바뻐 애중중 애지중지 키워 하얀 이빨 드러나던 날 주인에게 넘겨띄고 주고 밤새 가슴앓이 허수아비는 산벽 걸치고 하늘 보며 하늘 허수아비는 산벽 걸치고 하늘 보며 눈물 흘린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짠짠 옥수수입니다. 짠. 옥수수 섬계 형제들에게 좋은 자리 다 내어주고 밭 가장자리에 터 잡는다. 5, 6월 대학 배달에 화장하고 머리 손질은 사치일 뿐. 올람 치마 입고 앞에 앉고 뒤에 없고 오매불망 비바람 피하기에 바쁘다 바뻐. 애지중지 키워 하얀 이빨 드러나던 날 하얀 이빨 드러나던 날 주인에게 넘겨주고 밤새 가슴앓이 허수아비는 삼백 걸치고 하늘 보며 눈물 흘린다. 됐죠? 네, 이번에는 영꽃님의 정읍 치유 여행이요. 치유 여행. 치유 띄고 여행이어야 되겠죠? 자, 교정권입니다. 정읍 치유 여행이라. 들머리 하루. 날렵하게. 들머리 하루. 들머리 하루. 들머리 날렵하게. 들머리 하루. 들머리 날렵하게. 들머리 날렵하게 하면 안 돼? 들머리 날렵하게 신명바람 만지작 만지작 예? 신명바람 만지작 만지작 이렇게 순한 기립으로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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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럭거림 감춘채 그냥 부스럭 부스럭 해도 되잖아 순한 기립으로 부스럭 부스럭 약초 향기 버무려 공손히 내린다. 버무려 약초 향기 버무려 내린다 그래. 약초 향기 버무려 내린다 이래 되잖아. 엎드린 경추 상은 미련의 의지. 엎드린 경추여 놈이 상은 미련내며 파르르 파르르 따라 붙는다 이래도 되잖아 살오른 목베개 맑고 청한 소리 살오른 몇개몇 목베개에 목베개에 맑고 청한 속에 다 들어 있잖아 그냥 청한 소리 향기 따라 목베개에 살오른 목베개 청한 소리 아, 향기 따라, 새북다, 이래도 되잖아. 사르는 목베개에 청한 소리, 향기 따라, 새북다, 이렇게. 구절초 환한 표정, 촘촘히 박아, 손금 위에 낙엽, 웅덩이째 내린다. 아, 구절초 환한 표정, 그 손금 위에, 구절초에 환한 그 손금 위에, 구질초에 환한 그 손금 위에
그 손금이에, 응? 낙엽들이 뭉텅이째 내린다. 이렇게. 원적한 풍경 띄고 소리, 풍경 띄고 소리, 원적한 풍경 소리, 주름진 신혈되어, 풍경질 주름진 신혈되어, 연신 합장한다. 신혈되어 연신 합장한다. 이러면 되잖아. 예. 들머리, 들에, 요거는, 당구장 표시 여기서 나올 필요 없죠. 당구장 표시할 필요 없죠. 자, 들머리, 들의 한쪽, 옆이나 한쪽 가장자리, 경추, 7개의 등골뼈로 된 척추의 맨 윗부분, 새북다, 아주 곱고, 새뜨다게 붓다, 이렇게 곱고 붓다,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읍 치유에 나오세요. 짠! 정읍 치유 여행 연꽃 들머리 날렵하게 신명바람 만지작 만지작 순한 기립으로 부스럭부스럭 약초 향기 퍼무려 내린다. 엎드린 경추 화상은 밀어내며 파르르 따라 붙는다. 살오른 목베개의 청한 소리 향기 따라 새북다. 구절초 환한 그 손금 위에 낙엽들이 뭉텅이째 내린다. 손금 위로, 왜 그래? 손금 위로, 낙엽들이 뭉텅이째 내린다. 원자간 풍경 소리, 주름진 신혈되어 연신 합장한다. 됐죠? 자, 이번에는 줄리님의 청원 생명축제 시조로 도전했네요. 시조입니다. 네. 내고장, 내띄고 고장. 내고장, 인심 띄고 좋은 청풍명월 충청부터는 내가 아는데, 네? 충청북도는 아는데, 충전부터는 모르겠어. 충청북도가 어디가 있어? 울릉도에 있나? 충청북도. 자, 산 좋고 물길 산 좋고 물 산 좋고 가 산 좋고 산 좋고 물길 좋은 산 좋고 강물 좋은 산 좋고 강물 좋은 오창읍 미래지에 청원뜰 생명 띠고 축제가 화려하게 열린다.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한 특산물들. 이 지역 신토불이 멋지게 홍보하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맛보이며
맛보이며, 건강한 식품을 맛보이며, 맛보이며, 판매한다. 온 가족이 한다는가? 온 가족? 온 가족? 온누리. 온 가족. 온 가족. 온 가족은 하나가 아니라 뛸 거예요. 온 가족. 뛰죠? 뛰죠? 온 뛰고 가족이에요. 온 뛰고 가족. 온 뛰고 가족. 나들이 오다. 나들이와 꽃잔치 구경하고 아열대 식물관과 아열대 식물관 아열대 식물관 아열대 식물관과 아열대 식물관 아열대 식물관 아열대 식물관과 곤충들 관찰하고 자연을 체험해 보니 예? 체험해 보는 탐구학습 즐거워. 선조들 미풍양속 덕스런 경로 요친 배우고 실천하여 실천하면 내 가정 치상낙원 이웃과 더불어 사니 행복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차 이렇게 행복 기쁨 가득 차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보호 우리가 애호하면 돌아오니 애호는 그대로 보답하니 예? 보답하니 자연을 잘 보존하여 자손만대 누리세 나리만대 누리자 자손만대 누리자 됐죠? 네 이러면 될것 같네요. 자 어디 응모할 것 같은데요? 자 나오세요. 짠. 아 여기를 아열대 식물 들과 하자고. 아열대 식물들 들과 곤충들 관찰하고 이렇게 하자고. 네, 그래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청원 생명 축제 줄리윤 내고장 인심 좋은 청풍명월 충청북도 산 좋고 강물 좋은 오창읍 미래지에 청원뜰 생명 축제가 화려하게 열린다.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한 특산물들 이 지역 신토불이 멋스레 홍보하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판매해. 온 가족 나들이와 꽃잔치 구경하고
아열대 식물들도 곤충들 관찰하고 자연을 체험해보는 탐각습 즐거워. 선조들 미풍양소 덕스런 경로요친 배우고 실천하면 내 가정 치상낙원. 이웃과 더불어 사니 기쁨 행구 가득차.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인간보호. 우리가 예우하면 그대로 보답하니 자연을 잘 보존하여 자손만대 누리세 누리자 누리세 자존만대 누리세 누리자 자존만대 자손만대 누리세 누리세. 됐죠? 자, 이번에는 다올림의 향수 네 번째, 벌써 네 번째네요. 가사문학 네 번째. 이제 그러면 다섯 편 남았죠? 다섯 편 남았네요. 자, 다섯 편 남았습니다. 자, 뻥튀기가 아니라 튀기지.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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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움큼, 한 움큼씩. 한 움큼, 한 움큼씩. 건네주는, 건네주는 아저씨. 향갑에 얼룩무늬 꼬질꼬질 묻어있어. 소녀는 고개 들려 한 움큼 한 움큼 한 움큼씩 건네주는. 소녀는 고개 들려 옷자락에 숨어들고 이마에 골 깊은 주름 무한한 듯 커둔다. 자연스럽게 잘 쓰네요. 골목오기 데려와서 데려와 골목이 데려와 타이르듯 훈계하고 그제야 잘못 알고 끄덕끄덕 뉘우치며 두 손 모아 툭툭 치니 깊숙이 숨겨둔 돈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을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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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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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홀로 가라 홀로 가라 밀친다. 북적이던 시장 통해 파장을 알리는 듯 장사꾼 손뼉치니 쌈짓돈 쌈짓돈이 많아 나와 많아 나와가 뭐야 많이 나와 쌈짓돈이 많아 나와 많아 나와가 뭐지 쌈짓돈이 많이 나와 아니야 많이 나와. 장바구니 수북하게 시골정 시골정들 쌓여 뛰고 가고 쌓여가고 비릿한 생선 비릿한 생선 내음도 동석하고 앉는다. 동석 석이 앉는단 말이잖아요. 석 동석한다 그러면 함께 앉는단 말이 돼버려. 그러니까 석하고 앉는다고 겹치잖아. 동석 냄 슬그머니 내용도 슬그머니 슬그머니 앉는다. 이렇게 코마가도 울렁거려 다급히 다급하게 다급히 애원하니 마지못해 세워주고 그제야 쪼그린 채 울컥울컥 토해대니 투박한 손 두드린다. 노을도 소녀 가늘에 북디붉게 물든다. 아, 뭐 자연스럽게 잘 꾸려갑니다. 멋집니다. 자,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9편까지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향수 네 번째 다월. 뻥튀기 한 그릇씩 건네주는 아저씨. 장갑에 얼룩무늬 꼬질꼬질 묻어있어. 소녀는 고개 돌려 옷자락에 숨어들고 이마에
골깊은 주름 무한한 듯 거둔다. 골목오기 데려와 타이르도 송계하고 그제야 잘못 알고 끄덕끄덕 뉘우치며 두 손 모아 톡톡 치니 깊숙이 숨겨둔 돈 한 장을 쥐어주면서 홀로 가라 밀친다. 북적이던 시장통에 파장을 아니는 듯 장사꾼 손뼉치니 쌈짓돈이 많이 나와. 꼬깃 나와. 꼬깃 쌈짓돈이 꼬깃 꼬깃 나와. 꼬깃 꼬깃 나와. 장바구니 수북하게 수북히 장바구니 수북하게 시골정들 쌓여가고 비릿한 생선햄도 슬그머니 앉는다. 코마가도 울렁거려 다급히 오나니 마지못해 세워주고 그제야 쪼그린 채 울컥울컥 토해대니 투박한 손 두드린다. 노을도 소녀가늘에 부득불게 물든다. 됐죠? 네, 대단합니다. 네,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러워. 그 전개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원님의 연꽃인데요. 나잉러님 오셨고요. 서정민님 오셨고 7이님 오셨네요. 줄리유님, 섬계님, 333님 오셔서 반가워요. 다올님, 연꽃님, 송원님, 처사랑님 오셔서 함께해 주신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오늘로 116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166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송원님의 연꽃인데요. 자, 연꽃. 자, 눈 감아도, 눈 감아도 간단해요. 눈 뜨다, 눈 감아도, 꿈속에서도, 앞에 늘 눈앞에, 예? 눈앞에 서 있는 사람, 맑은 눈동자에 사랑 듬뿍, 건네주고픈 마음자라, 이렇게. 아침 햇살의 영롱함, 살결의 모발까지도 와 닿는, 온기, 포근한 푸만 한 단어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범위의 안. 푸만 붙여도 되겠죠? 푸만의 고요. 포근한 푸만의 고요. 아다놓은 게 고요. 이렇게. 또 모기가, 아, 진짜. 아니, 가을이어도 모기가 이렇게 많아. 살결의 모발까지도 와닿는 온기, 포근한 품안의 고요, 긴 숨만 들이쉰다,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여명, 소년의 창 두드리는 간절함에, 추억은 해초처럼 노을노을 세월을 수놓고 있다. 세월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시간을 수놓고 있다. 이렇게. 그래야 되겠지. 세월은 너무 크지. 시간을 수놓고 있어야지. 아니면 하루를 수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해질녘을 수놓고 있다든가. 소년의 창에 창 두드리는 간절함에 여명이니까 추억은 해조처럼 노을 그리움을 수놓고 있다도 되고 추억은 그리움 있는가 앞에 그리움을 수놓고 있다 이렇게
치근대는 바람소리 들려주던 그 아스람, 아스라, 그치죠? 아스람, 아스람으로 저미는 옷걸음처럼 가슴, 가슴 속 촉촉이 적신다. 범사의 산사의 범종소리, 비구니의 가슴, 비구니, 여기 가슴 속 있는데, 비구니, 가슴 속에 넘나들며, 옷걸음처럼, 저미는 옷걸음처럼, 추억을 썼는가요? 추억의 해조처럼, 추억. 아, 저미는 옷걸음처럼, 해질녘, 해질녘처럼. 무엇을 촉소, 여기가 가슴 속에 있어 보니까, 마음, 옷걸음처럼, 보고품, 촉촉이 적신다. 이런 식으로. 산사의 범종 소리. 아, 비구니의 가슴 속, 넘나들며 하루의 공양이 헛되지 않나. 노심초사. 하루의 공양이 헛되지 않나. 노심초사. 업절인다. 선역의 하늘. 선역 하늘. 타오르는 시면의 금자탑 위에. 타오르는 시면 위에 해도 되냐. 타오르는 시면 위에 살포시, 시면 위로 살포시 내려오다. 님 그림자, 새겨간다. 이러면 되겠잖아요. 색이 다 없죠? 수 놓고 있고. 색이 다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연꽃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시오. 연꽃 송은 눈 감아도 꿈속에서도 늘 눈앞에 서 있는 사람 맑은 눈동자의 사랑 듬뿍 건네주고픈 마음자락 아침 햇살의 영롱함 설결의 모발까지도 와 닿는 온기 포근한 품 안에 고요 긴 숨만 들이쉰다 격해히 쌓이는 여명 소년의 창 두드리는 간절함에 추억은 해조처럼 노을노을 그리움 수놓고 있다 치근대는 바람소리 들려주던 그 아스라함으로 저미는 옷구름처럼 보고픔 촉촉이 적신다 선사의 품종소리 비군이 가슴속 넘나들며 하루의 공양이 헛되지 않나 노심초사 읊조린다 선녘하늘 타오르는 시면 위로 살포시 내려오다 님 그림자 새겨간다 내려오다 님 그림자 새겨 놓는다 됐죠? 모기가 있어요. 모기 나빠요. 맨날 물어요. 모기 나빠요. 왜 나만 물어요? 뭐야? 333님이 글을 보냈네? 어? 333님이 글을 보냈어요? 333님의 글 맞죠? 예, 낙엽 띄고 소리. 시조를 보냈네요? 오. 드디어 333님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333입니다, 이분이. 333. 네. 333님의 낙엽 소리 시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떨어진 이파리, 떨어진 낙엽들,
떨어진 이파리, 떨어진 아 이파리, 이파리들, 떨어진 이파리들, 이게 낙엽이죠. 아, 낙엽이 제목이 있으니까 낙엽 단어를 쓰지 말고 떨어진 이파리들, 햇살에 뒹굴다가 바람에 옹기종기 모여서 신발자국. 여기서 끊어줘야 돼. 중장에서 바람에 옹기종기 모여서 도란도란 예? 가만히 예, 도란도란 가만히 아, 신발자국을 정겹게 얻는다 가만히 예? 가을 소리 낙엽 소리가 제목이니까 떨어진 이파리들 햇살에 뒹굴다가 바람에 옹기종기 모여서 도란도란 가만히 신발자국을 정겹게 얻는다 거닌다 가만히 신발자국들 정겹게 얻는다 정겹게 얻는다 아 앞다퉈 도란도란 귀여운 신발자국들 정겹게 얻는다 가능하죠? 예. 자, 낙엽소리 333 떨어진 이파리들 햇살에 뒹굴다가 3434 바람에 옹기종기 모여서 도란도란 3434 귀여운 신발자국들 정겹게 얻는다 3543 됐죠? 예, 괜찮은데요? 예. 자, 드디어 333님이 예, 방송에 첫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자, 꿈뱅님의 성류요? 교정본입니다. 아, 모기가 많아. 자, 성류 교정본. 가슴속 저릿하게 만드는 붉은 열정. 가슴속 저릿하게 일구는 붉은 열정 가을에 때가 되면 말하고 싶었다며 어느새 터진 한마디 애간장만 타노나 이렇게 어느새 터진 한마디 애간장만 타노나 어느새 터진 한마디 너무나도 보고파
너무나도 그리워. 어? 애간장 못하는 나 한마디 해야지. 너무나도 그리워 한다든가 뭔가 한마디 해야지. 에? 애간장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간장만 탄다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리워 이렇게 하겠지. 성류인데 툭 성류가 터지면서 가슴속 저릿하게 일구는 붉은 열정 3434 가을의 때가 되면 말하고 싶었다며 싶었다 싶었다며 3434 어느새 터진 한마디 너무나도 그리워 3543 됐잖아.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도 그리워 이렇게 한마디 해야지. 됐죠? 또 있네요. 성류 두 번째요. 성류 두 번째. 자, 교정문입니다. 뭐야? 뭐지? 가슴에 스며드는 저릿한 사랑고백. 가을에 햇빛처럼, 가을에 햇살처럼 연근은 마음자락. 이제는 두려움 없이 활짝 펴고 마저리 마저리 이제는 망설임 없이 해야지. 이제는 망설임 없이 활짝 펴서 마저리 이렇게 성류 가슴에 스며드는 저릿한 사랑 고백 3434 가을의 햇살처럼 연근은 마음자락 3434 이제는 망설임 없이 활짝 펴서 맞으리 3543 됐죠? 네, 됐습니다. 뭐야? 내장산 여행이 또 있네요. 아, 이게 뭐예요? 시인가요? 내장산 여행, 내장산 여행. 자, 내장산 여행, 내장산 여행, 내장산 여행, 내장산으로 하면 되지. 내장산 이렇게 황금 물결 고갯길 바람에 그냥 고갯길 바람에 손짓 따라 아, 염색물 기호 입은 염색물 기호 입은 그냥 색깔 해 색깔 어? 색깔 아, 색깔 기호 입은 단풍 시간도 멈춰놓고 긴 그리움으로 드나든다 이렇게 세월의 능숙함에 무심코 넘기는 그냥 무심코 넘기는 해도 되잖아요. 무심코 넘기는 달력에 가을 별물이 에? 그 찬란한 비상이 뭐 신비롭다든가 신비롭다 이렇게 새하얀 조각상처럼 행산길은 부처죠. 행산길 나선 님 기다리다 망부석된 여인 이렇게 여인 산근을 앞서 벼미는 산근을 앞서 벼미는 그냥 은빛 오수 하면 되잖아. 은빛 띄고 오수. 눈설인 그냥 눈설인 설해봉 백년암 예장사 봄종 띄고 소리 우러 쌓는다. 이거 한번 온것 같은데. 초령천이 휴가마 도는 옥정호 구졸초 향기. 예? 아직도 그님 기다리나. 이거 한번 온것 같아. 바람결에 묻어오는 한 줄기 빛 가슴속 비집고 들어온다. 가슴속 비집고 들어온다. 이렇게. 여린 잎들이 모인 행렬, 어린 잎들이 모인 행렬, 자꾸만 떠밀려 간다.
오색 풍경, 지푸른, 산소와 화폭에, 산소와 화폭, 산소와 화폭, 빨려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는 추억들, 추억들, 피안경 연꽃으로 환생한 듯, 날에 파닥거린다, 날에 파닥거린다. 이러면 되죠. 자, 읽어볼까요? 자, 내장산입니다. 내장산. 나오세요. 짠! 내장산, 꿈 고박이백. 고갯길 바람의 손짓 따라 색깔 키워 입은 단풍, 시간도 멈춰놓고 긴 그리움으로 드나든다. 무심코 넘기는 달력에 갈 별무리, 그 찬란한 비상이 신비롭다. 새하얀 조각상처럼 행산길 나선님 기다리다 망부석된 여인, 산근을 앞서 벼미는 은피도수, 눈서린 설해봉 백년암 내장사, 품종소리 울어쌓는다. 출렁촌이 휘감아도는 옥정어 구절초 향기, 아직도 그님 기다리나 바람결에 묻어오는 한줄기빛 가슴속 비집고 들어온다. 여린 잎들이 모인 행렬 자꾸만 떠밀려간다. 오색 풍경 지푸른 산소와 화폭, 빨려들어가 헤어나지 못한 추억들, 피앙전 연꽃으로 환생한 듯 날에 파닥거린다. 됐죠? 자, 이번에는 예술이 머문 내장산이요. 예술이 머문 내장산. 예술이 머문. 그냥 내장산 하면 안 돼요? 내장산. 그냥 내장산이에요. 내장산. 내장산, 내장산 하고요. 자, 꽃구름 싱그럽게 피어나 몽실몽실 오색빛 붙여주고, 오색빛. 물결 휘감고, 휘감아, 휘감아, 벗삼으며, 휘리릭, 벗삼고, 벗삼아, 오색물결 휘감아, 오색물결 벗삼아 하면 되잖아. 오색물결 벗삼아, 휘리릭 끌어안고, 휘리릭 끌어안고, 벗삼아 휘리릭 끌어안고, 매혹의 퍼즐처럼 오고 가는, 퍼즐처럼 오고 가는, 사연자락들이, 예? 오고 가는 사연들이 저마다 웃음꽃 피어올려, 저마다 웃음꽃 피어올려, 피어올려, 사연들이 저마다 웃음꽃 수 놓는다. 웃음꽃 수 놓는다. 웃음꽃 수 놓는다. 이렇게 마디마디 숨결, 마디마디 숨결이 살아 뛰고 있어. 달빛 닮았을까? 달빛 닮았나? 은근히 상기된 표정들. 여기에 모든 걸 걸어놓고 이어간다. 여기에 그려진 화폭에, 여기 화폭에 살포시 매달면, 살포시 표정들, 여기 화폭에 살포시 매단다. 이렇게 매단다. 북디붉은 열정이 넘치는 열정, 북디붉은 열정 넘치는 추억의 연인들이, 추억의 연인들 시간에 귀퉁이 앉아 터져 나오는 시꽃, 터져 나오는
시꽃. 터져 나오는 시꽃. 시꽃. 아, 올린 대로 스치듯 눈물 겹다. 시꽃. 그냥 아, 터져 나오는 시꽃. 눈물 겹다. 와, 진짜. 아, 모기가 엄청 성가시겠네요.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모기를. 내가 물을 다시 뿌려볼까? 예,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렸고요. 모기가 너무 물어요. 자, 물을 뿌리는 격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 물을 뿌렸습니다. 자, 물을 뿌려놓고요. 자, 가을의 전설처럼 보이는 아레나. 가을의 전설처럼 보이는 아레나. 낭만 담은 추억 머금고, 낭만 담은 춤 먹고 멈춘 자리. 그냥 전설처럼, 가을의 전설처럼, 낭만의 추억, 낭만의 추억 머금고 멈춘 자리. 웃는 별처럼 10월 놓칠세라. 화려함 속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다 붙여주고. 멈춘 자리, 10월 놓칠세라. 계절의 길목 놓칠세라. 응? 계절의 길목 놓칠세라. 화려함 속으로 무작정 걸어간다. 이렇게 마냥 커져가는 사랑은 영혼으로. 마냥 커져가는 사랑, 영혼으로. 달콤한 풍광, 풍광에 눌러앉아. 마냥 커져가는 사랑, 커져가는 사랑 요놈을, 마냥 커져가는 사랑 요놈을 달콤한 풍광으로 눌러앉혀. 생생하게 사색의 눌러앉혀. 사색의 옷 갈아입힌다 하면 돼. 갈아입힌다. 마냥 커져가는 사랑, 달콤한 풍광으로 눌러앉혀 사색의 옷을 갈아입힌다. 이쁘죠? 끈끈한 눈빛은 이제는 하얀 고백으로 연들어. 끈끈한 눈빛은 하얀 고백으로 연들어. 가슴에 아로 새긴다. 가슴에 아로 새긴다. 가슴에 아로 새긴다. 아로 새긴다. 끈끈한 눈빛은 하얀 고백으로 연걸어. 정읍의 가슴에 아로 새긴다. 이러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귀는 내장사인데요. 자, 나오세요. 내장산 첫사랑. 꽃구름 싱그럽게 피어나 몽실몽실 오색빈 물결 벗삼아 휘리릭 끌어안고 매혹의 퍼즐처럼 오고 가는 사연들이 저마다 웃음꽃 수놓는다. 마디마디 숨결이 살아있어 날빛 탈만나 은근히 상기된 표정들 여기 화폭에 살포시 매단다. 부디붉은 열정 넘치는 추억의 연인들 시간의 귀퉁이에 앉아 터져 나오는 시꽃 눈물 겹다. 가을의 전설처럼 낭만의 추억 머금고 멈춘 자리. 계절의 길목 놓칠세라. 화려함 속으로 무작정 걸어간다. 마냥 커져가는 사랑. 달콤한 풍광으로 눌러앉혀 사색 옷을 갈아입힌다. 끈끈한 눈빛은 하얀 고백으로 연걸어 정읍의 가슴에 아로 새긴다. 됐죠?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오, 1976년도 오셨네요. 네. 자, 1976년, 또, 꽃님 옆에서, 서정민님, 7이님, 줄리님, 섬계님, 333님, 다올님, 송호님, 첫사랑님, 아리랑님, 네, 아, 물망초님, 꿈백님, 모두 오셨네요. 네. 네. 자, 대단하십니다.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18분 오셨네요. 18분 오셨어요. 와. 이제 곧 33명, 이르게 되겠네요. 이르게 되겠어요. 네. 나의 정원입니다. 나의 정원이요. 신가요? 교정본입니다. 아, 형국님의 나의 정원. 나의 정원은 어떨까요? 햇살 한 조각 떼어내. 떼어내 가지고 배롱납 우듬이라고 했죠. 우듬지라고. 우듬지에 걸어놓고 말랑말랑한 인연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고 살고 싶다. 날아오른다, 해보러. 날아오른다. 인연으로 새처럼 날아오른다. 이렇게. 마음 모퉁이에, 내는 하지 말고, 마음속 모퉁이에, 찾아드는 그리움자라. 촉수 뻗어 휘감는 사랑으로, 휘감는 사랑. 그리움자락, 촉수보다는 휘감는 사랑으로, 여백, 사랑으로, 촉수보다 휘감는 여기를 향기로 가, 향기로, 여백을 채운다, 여백을 채운다, 이렇게. 여백을 채운다, 이렇게. 가슴에 아까 마음속 있으니까 가슴에 궁전짓고 녹익은 한 장의 질긴 상은 높은 하늘 치마들추어 안개 마냥 멍멍이 에 안개 마냥 안개 마냥 안개 마냥 젖어 안개 마냥 젖어든다 치마 들추며 안개 마냥 젖어든다 이렇게 갈잎 더미 위에 푸석한 햇살 모여 사는 곳 억겁의 세월 다스려 억겁의 세월까지 하지 말고 그냥 모여 사는 곳 꽃에 수놓듯 꽃들 그려넣어 정겹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 갈잎 더미 위에 푸석한 햇살 모여 사는 곳 수놓듯 꽃들 그려넣어 사는 곳에 수놓듯 꽃들 그려내어 정겹게 자리 잡는다. 텅텅거리는 가슴, 응? 아까 가슴을 썼으니까 텅텅거리는 코동소리, 고슬고슬한 바람이 북끝에서 실타래 풀려나오듯 가슴앓이 달랜다. 가슴앓이 달랜다. 예. 또 가슴이 또 나와. 행군은 그냥 행군은 추억자라. 예. 베갯일이 베개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베개가 벽에 베요 베개 베개
베갯잇, 이렇게. 베갯잇 타고 흐르는, 절절한 꿈, 타고 흐르는 꿈,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보고품, 의즈, 보고품, 보고프, 푸의 미어, 보고품에, 보고품, 솟구쳐 오르는 보고품에, 웃음꽃 하나름, 새겨 놓고 싶다 하지 말고 새겨 넣는다. 이래 부르라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짠, 나의 정원입니다. 짠! 나의 정원, 형국. 햇살 한 조각 떼어내 배롱나무 우듬지에 걸어놓고 말랑말랑한 인연으로 새처럼 날아오른다. 인연으로 오지 말고 걸어놓고 말랑말랑한 인연되어 새처럼 날아오른다. 마음속 모퉁이에 찾아드는 그리움자라 촉수 뻗어 휘감는 향기로 여백을 채운다. 가슴에 궁전 짓고 녹익은 한 장의 질긴 상은 높은 하늘 치마 들추며 안개 마냥 젖어든다. 갈잎 더미 위에 푸석한 햇살 모여 사는 곳에 수놓듯 꽃들 그려넣어 정겹게 자리 잡는다. 텅텅거리는 고동소리, 고슬고슬한 바람이 붓끝에서 실타래 풀려나오듯 가슴앓이 달랜다. 행군은 추억 자라 베갯잇 타고 흐르는 꿈, 솟구쳐 오르는 보고품에 웃음꽃 한알음 새겨 넣는다. 여기 새겨 넣다가 있고, 앞에 새겨 넣다가 그려 넣다가 있고, 그려 넣다가 있는데, 괜찮아요? 응? 새겨 넣다, 그려 넣다. 수놓듯 꽃들 그려 넣어가 아니고 새겨 넣다, 그려 넣다, 새겨 넣다 한 단어네요. 새겨 넣다가 한 단어예요. 새겨 넣다. 근데 그려놓다도 한다는 건가? 그려놓다는 한 단어 아닌가? 그려놓다는 띄네요. 그려띄고 놓다고 새겨놓다는 한 단어. 여러분, 자 봐봐요. 그려놓다는 띄어요. 근데 새겨놓다는 붙여요. 새겨넣다는 붙어요. 알았죠? 그려 띄고 넣다고 새겨 넣다 새겨 새겨 어 새겨 넣다는 붙여요. 새겨 넣다는 붙이고 그려 띄고 넣다 그려 넣다는 띄고 알았죠? 네. 네, 오뚜기님의 망할 일본인데 이게 뭐죠? 사행시인가 봐. 사행시네요. 사행시. 자, 교정본입니다. 망할 일본? 이게 사행시가 있나요? 망자들도 웃는구나. 껄껄껄, 껄껄껄, 껄껄껄껄, 할아버지. 망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껄껄껄 이렇게 1번 일어나세 한 마음으로 한 단어예요. 한 마음으로 본 본때가 무엇인지 예?
대안의 힘, 대안의 힘, 보여주자, 보여주세. 망자들도, 망자들도 웃는구나, 껄껄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껄껄껄. 일어나세,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일어나세,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일어나세, 껄껄껄, 한마음으로, 일어나세,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껄껄껄, 그럴까? 껄껄껄,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껄껄껄, 그럴까? 아니, 안 돼.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껄껄껄. 본때가 무엇인지, 보여주세, 껄껄껄. 본때가 뭔지, 보여주세, 껄껄껄, 그럴까? 껄껄껄.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망할 일본 사행시. 오뚜기. 망자들도 웃는구나. 껄껄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껄껄껄. 일어나세, 한마음으로. 껄껄껄. 본태가 뭔지 보여주세. 껄껄껄. 괜찮죠? 네. 이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누가 안 했나요? 근데 이번에 이건 누구죠? 도토리는? 이게 도토리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이건 누구예요? 이게,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여러분 꼭 이름 좀 적어주세요. 도토리 동시인데요. 이름이 없어요. 자, 초갈 나무 기지에서, 나뭇가지에서 그러겠지? 나뭇가지에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툭툭툭 여기저기서 터진다. 도토리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알맹이 거죽 따로따로 떼굴떼굴 굴러 오솔길 풀섭으로 간다. 풀섭으로 가서 숨는다 할까? 매끈매끈한 조그만 팽이 뚜껑 덮인 꼬마 항아리. 밤은 가시송이 안에 숨어 있어. 수많은 가시로 건들지 못하게. 손가락에 붙일려야 꺼낼 수 있는데, 이건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밤할때 쓰시고. 자, 등산로에서, 착한 너 하지 말고, 득탄로에서 쉽게 만나. 껍질만 벗기고 갈아서 그 가로 서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다람쥐의 양식이 되고 썩어진 것들은 거름이 되어 이건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안 해. 이건 누구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되죠. 여기까지. 뚜껑 덮인 꼬마 항아리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안 해도. 자, 이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꿈뱅님 거예요? 꿈뱅님 왔어요? 꿈뱅님, 이거 꿈뱅님 거예요? 도토리? 꿈뱅님, 이거 꿈뱅님 거 동시에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도토리, 초가을 나뭇가지에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툭툭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무르익어, 무르익어 툭툭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렇게 알맹이 거죽 따로따로 떼굴떼굴 굴러 오솔길, 오솔길 풀섭으로 가서 숨는다. 매끈매끈한 조그만 팽이, 뚜껑 덮인 꼬마 알이, 여기서 그쳐도 시가 됩니다. 아, 꿈뱅님 거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아, 섬개님 거라고? 섬개님, 섬개님, 이거 섬개님 거예요? 섬개님, 섬개님, 이거 섬개님 거예요? 아니라는데요? 섬개님 거 아니래요. 누구 거죠?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섬개님 옥수수 했어요, 옥수수. 연꼬님 치유여행 했고요. 누가 남았나요? 다 했는 것 같은데? 안한게 있나요? 가만히 있어라. 자, 안한게 있나요? 누가 안 했죠? 아, 물망초님 안 했네요? 자, 물망초님. 호수와 하늘이 있는데요. 호수와 하늘이요. 자, 호수와 하늘. 교정본입니다. 호수와 하늘. 호수와 하늘. 아, 진짜. 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가을이 됐는데 모기가 이렇게 심해요. 자, 호수와 하늘인데요. 물망초, 첫 띄고 순정, 첫 띄고 순정, 꽃구름, 첫 순정 꽃구름이 깨하는 푸른 하늘. 아, 뜨겁게 익은 열정, 모질게 뿌리친 채, 뿌리친 채, 뿌리, 예? 모질게 뿌리치다, 뿌리치다, 모질게 뿌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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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질게 뿌리친 채, 모질게 뿌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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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채워 놓게 하거나 붙잡지 못하게 하다, 뿌리치다. 예? 첫 순정 꽃구름이 깨하는 푸른 하늘, 뜨겁게 익은 열정 모질게 뿌리친 채, 그 속살 호수에 누워. 그 속살? 그 속살 호수에 누워. 살을 섞는 처신음. 와. 그 속살 호수에 누워. 살을 섞는 처신음. 이거 19금 아니야? 19금 같아. 물망초님, 이거 19금이야. 첫 순정 꽃구름이 깨하는 푸른 하늘. 뜨겁게 익은 열정 모질게 뿌리친 채. 그 속살, 안 돼. 이거 19금이야, 19금. 그 파란 호수에 누워, 마음 섞는, 마음, 살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 마음 섞는 처신음이야지. 물망초님, 이거 19금이야. 아, 진짜 목이 많아요. 진짜. 이게 내가 예측컨대 하면 목이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발등, 한 마리는 이게 팔, 한 마리는 여기 뒷덜미, 이게 나눠서 물어요. 나눠서. 자, 봐봐. 호수와 하늘, 호수와 하늘, 호수 속 하늘이 하면 어때? 호수 속 하늘, 호수 속 하늘. 네, 호수 속 하늘, 물망초, 첫 순정 꽃구름이 깨하는 푸른 하늘. 뜨겁게 익은 열정 모질게 뿌리친 채, 그 파란 호수에 누워 마음 섞는 처신음. 그러면 되잖아요. 19금, 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죠?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죠? 네. 또 있는 것 같은데.
사춘기 아니야? 사춘기? 사춘기 연가 아니야? 사춘기 연가? 네, 교정벌입니다. 사춘기 연가. 네. 산마을 살인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닫힌 적, 전혀 없는, 전혀 없이, 전혀 없는, 전혀 없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하늘도 열렸는데, 어르신 하지 말고, 오늘도 고독에 젖어, 울타리 친 핀가슴, 이래야 되지. 어? 연가해, 그냥 연가. 자, 연가, 물망초. 산마을 살인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3434, 닫힌 적 전혀 없어, 하늘도 열렸는데, 3434, 오늘도 고독에 젖어, 울타리 친 핀 가슴.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예. 아이, 서장미님은 이쁘니까 안 가고, 나는 그냥 맨맛 하니까, 어? 예, 그 깔보니까, 나를 깔보니까 오는 거지. 예. 네, 섬겨님이 단시조 좋답니다. 네. 단시조 또 있어요? 네, 또 있네요. 봄바람이라고 있네요. 자, 교정번입니다. 자, 교정번. 봄바람이요? 물오른, 물올라, 푸른 시시면 되잖아. 물오른, 그 다음에 푸른, 니은, 관행사 전성어미가 나란히 있을 때는 바꿔요. 물올라, 푸른 여심, 이렇게. 모여든 가지마다, 그 앞서, 풀어 헤쳐, 유혹한 미소 눈길, 이렇게, 유혹한 눈길 미소가 좋지 않아? 눈길 미소, 그 다음에, 마침내 꽃 피운 사랑, 감동으로 우는가, 마침내 꽃 피운 사랑, 감동으로 우는가, 좋은데요? 봄바람, 물올라 푸른 여심, 모여든 가지마다, 3434, 앞서 보지 말고, 앞서 풀어 헤쳐, 풀어 헤쳐, 해가 의의, 여가 아니고, 풀어 헤쳐, 유혹한 눈길 미소, 유혹한 큰 눈길, 앞서울 풀어 헤쳐, 유혹한 큰 눈길, 앞서울 풀어 헤쳐, 유혹한 큰 눈길, 유혹한 그대 눈길, 마침내 꽃 피운 사랑, 감동으로 우는가, 괜찮죠? 네, 봄바람, 물망초, 물올라 푸른 여심, 모이든 가지마다, 3434, 앞섭을 풀어 헤쳐, 유혹한 그대 눈길, 3434, 마침내 꽃 피운 사랑, 감동으로 우는가, 3543, 됐죠? 네, 됐습니다. 또 있어요? 없죠? 자, 낙엽 소리, 3336 했고, 그 다음에, 줄리유님의 청원 생명 축제 했고요. 그 다음에, 꿈백님의 성류 했고요. 꿈백님의 성류. 성류가 두 편이네요. 얘가 그러면 1로 해야죠. 성류 1. 그 다음에 성류 2. 그 다음에 내장산 했고요. 꿈백님의 내장산. 그리고 송호님의 연꽃 했고요. 그 다음에 다올님의 향수 네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박덕은 전국 101장 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내장산 했고요. 내장산.
아, 그 다음에 형국님의 나의 정원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기님의 망할 일본 사행시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누구 거일까요? 동시 도토리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 섬계님의 옥수수 했고요. 아, 영꽃님의 정읍 치유 여행 했고요. 아, 타향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안한거 있나요? 안한거 있어요? 네. 안한거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내준 작품 중에 교정 안한 작품이 없다, 1번. 있다, 2번. 아, 다올림 있다는데요? 다올림 어디가 있어요? 카톡에 있어요? 카톡에? 채팅창에 있어요? 줄리윤님 거는, 해버릴까요? 줄리윤님, 그거 여기서 해버릴까요? 아, 댓글창이 있다고? 자, 다올림 거는 댓글창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댓글창이 있다고요? 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줄리유님, 여기서 할까요? 도토리 뭐요? 줄리유님 거, 도토리가 줄리유님 거예요? 도토리? 어떻게 된 거야? 줄리유님, 도토리가 줄리유님 거예요? 아, 맞아요? 줄리유님, 도토리가 줄리유님 건 맞아요? 맞다 해주세요. 맞다. 아, 맞아요? 오, 맞다는데요? 아까 그러면 왜 아무 말안 했어요? 요거? 요거 줄리이님 거라고요? 이게 줄리이님 거라고? 줄리윤. 맞아요? 아, 맞대요. 도토리 했습니다. 도토리. 예, 줄리윤. 줄리윤. 초가을 나뭇가지에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톡톡톡톡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예. 알맹이 거죽 따로따로 떼굴떼굴 굴러 오솔길 풋섭으로 가서 숨는다. 매끈매끈한 조그마한 팽이 뚜껑 덮인 꼬마 항아리 여기까지 했어요. 이 뒤에는 오히려 감점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도토리를 완성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에 보낸, 다올림에, 무엇 때문에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뭘까요? 시조인가요? 시조예요? 시조? 시조. 자, 교정본입니다. 자, 시죠. 자, 갑니다. 자, 넌지시 던지더니 또다시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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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 알수 없어 외롭게 고뇌하니 어둠도 가슴에 누워 비우라고 보챈다. 예. 이 시간 중얼중얼 넋두리 풀어내니 분침은 제깍제깍 미련을 돌려대서 소구름 울컥거리다 빗장 걸어 잠근다. 예. 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목을 무엇 때문이라고?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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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게 코리아니 어둠도 가슴에 누워 비우라고 잰다. 이 시간 중얼중얼 넋두리 풀어내니 군침은 제각자 미련을 돌려대서 속으로 물컥거리다 빗장거를 잠근다. 고독일까? 고독? 고독일까? 고독, 고독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고독, 고독, 고독. 넌지시 던지더니 또다시 속닥속닥 고독이. 그 마음을 알수 없어. 요렇게 고뇌 아니? 요렇게, 요렇게 웅크리니. 어? 웅크리다 해. 고뇌, 웅크리니. 웅크리니, 웅크리니, 어둠도 가슴에 누워 비우라고 보챈다. 이렇게. 비우라고. 일어서라 보챈다. 웅크리니, 가슴 펴라. 보챈. 가슴에 누워, 응? 비우라고 보챈다. 이 시간 중얼중얼 넋두리 풀어내니. 분침은? 사색은, 제깍제깍, 사색은, 분침은, 사색은, 제깍제깍, 어? 미련을 돌려대서, 미련을 돌려대어, 돌려대어, 돌려대며, 어? 미련을 돌려대며, 어? 돌려대며, 속으름 울컥거리다, 빗장거러 잠근다. 그러면 고독이 되네. 예? 자, 고독, 고독, 나오세요. 아, 외로우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외롭게 웅크리니가 있어버려. 예, 333님? 이게 외로움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외롭게 웅크리니가 있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안 돼. 차라리 고독이 낫죠. 고독이. 고독, 다올. 넌지시 던지더니 또다시 속삭속삭 3434 그 마음을 알수 없어 외롭게 웅크리니 3434 어둠도 가슴에 누워 비우라고 포챈다 3543 이 시간 중얼중얼 넋두리 풀어내니 3434 사색은 제깍제깍 미련을 돌려대며 3434 속으로 물컥거리다 빗장그러 잠근다 3543 됐죠? 네. 고독으로 해야 돼요. 그의 외로움도 가능한데, 근데 외롭게 웅크리니가 있어서 외로움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없답니다. 알겠죠? 333님? 네. Understand? Everybody bless the full line. Your color is the full line. At least the full white pouring. A pretty class the full white. Let's the food. A pretty class the food take lamb. 외로움. At least the full correct. Let's the pink. 고독. Understand? 자, 이따가 못 알아들으면 번역을 해드립니다. 한글을 못 알아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는 친절한 낭만 대통령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낭만 대통령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낭만 대통령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못생겼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아셨죠? 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미워해봐야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인생에 보탬이 안 돼요.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리랑님, 고독 멋집니다. 물망천님, 마음이 복잡하게 얽힌 외로움이 있었군요. 다올님, 부변이 고마워요. 서정민이, 안 미워해요. 미워니까 서정민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자주 좀 놀러 오세요. 개근 좀 해보세요. 문장력을 기르려면 개근해야 돼요. 다올님, 인화느님, 맞아요. 저랑 안 맞는 길이 힘드네요. 꿈백님, 인화느님 와라. 아리랑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뭘? 진짜 뭘 줄리니 우주 이해 못해요.
네네. 자, 여러분 이제 다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 자, 올린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없이 다 했다. 1번. 아직 교정하는 작품이 남아 있다. 2번. 올려주세요. 자, 줄리유님 다 했다 하고요. 섬규님, 아, 1, 2로 해줘, 1, 2로. 섬규님 없다 하고요. 333님 없다 하고요. 72님 없다 하고요. 아리랑님 없다고 하고요. 물망초님 없다고 하고요. 네. 서장민님 없다. 일로 해주세요, 일로. 첫사랑님 없다고. 송호님 없다고. 송호님이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자, 공주 시립도서관 문학상 수상작 폐차장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공주 시립도서관 문학상 수상작 폐차장 박덕은. 거침없는 질주 하나가 가파른 기억의 고삐 내려놓고 가부좌 튼다. 갈 때까지 가부좌는 치기 오른 속도에 두 다리 내주고 나서야 비로소 생전의 꿈을 끌어당긴다. 땅끝까지 몸 열어준 길들을 통째로 뜯어내면 달릴수록 치기 어린 배경이 떨어진 문짝처럼 사라진다. 부러진 와이퍼에 화두인 양 민들레 홀씨 호씨 민들레 호씨 내리앉자 허리에 힘을 주는 바람의 척추가 꼿꼿하다. 각오 없는 것들 움켜쥔 소나기의 힘 빼야 하는데 한 방향만 고집한 미련 많은 백밀러는 금이 간 오후의 고뇌를 붙들고 있다. 그루만져 먹는데 소나기 한 줄기 후두둑 쏟아진다. 스스로를 경계하라고 등짝 후려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976년님, 그리고 낭인아님, 그리고 줄리유님, 그리고 섬개님, 꽃잎 옆에서님이 계속 있어줬네요. 감사합니다. 서정민님, 그리고 치리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네. 네, 꿈백님께 있다고? 이제 아까 일을 안 했어. 일 꿈백님 거 바람이 있다는데. 자,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바람 요거 바람이고. 이거 말해, 이거. 바람. 이거 맞아요. 꿈백님. 꿈백님, 이거 맞아요. 자, 바람. 맞아요? 예, 맞다는데요. 자, 낙엽 씨. 자, 교정본. 자, 교정본입니다. 자, 쉼 없이 드나들어도 네님은 네를 안 해도 되죠? 님은 할까? 흔적 없는 사랑 발자국 해보라 해. 사랑 발자국 이렇게. 사랑 발자국 이렇게. 바람. 꿈백. 쉼 없이 드나들어도 님은 알까? 흔적 없는 사랑 발자국 됐죠? 네, 바람, 꿈백, 쉼 없이 드나들어도 님은 알까? 흔적 없는 사랑 발자국 됐죠? 사랑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네, 됐죠? 자, 됐고요. 자, 꿈백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예, 네,
아리랑님 바람 낙엽씨 예쁘네요. 흔적 없는 사랑발자국.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줄리우님, 섬계님, 그리고 1976년님, 그리고 나영란님, 꽃잎옆에서님, 아, 서정민님, 7이님, 333님, 아, 이 막내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님, 아, 송호님, 초사랑님, 아리랑님, 아, 꿈백님, 그리고 물망초님, 우리 기존 멤버들이 또 합류해 주셔서, 개근해 주셔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네, 오늘로 1166회, 1166을 회를 맞이해서, 이제 5년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첫사랑님, 영꽃님, 다올님, 물망초님, 송호님 복 많이 받을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와보쇼. 나와보쇼.